때 목소리는요 봄에 드디어? 들으면 봄이랑 잘 어울리고 여름에 들으면 여름이랑 어울리고 가을에 들으면 가을이랑 찰떡인 분입니다. 사계절이 제철인 감성 발라더 존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나오는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 분노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처음 와봐요. 네. 여기 좋네요. 아, 오늘의 스타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오늘은 꾸안꾸라고 네. 하고요. 사실 꾸몄죠. 뭐 네. 스타일리스트까지 동원했는데 따뜻하고 목을 보호하고. 약간 오늘 갑자기 그 얘기하시니까 이거 팔러 오신 느낌처럼 홈쇼핑 느낌이었어요. 그래. 굉장히 따뜻하고요. 네. 원단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이런, 이런 따뜻한 스타일이라고. 이런 거 꼭 하나 필요하잖아. 사시면 됩니다. 지금 매진이에요. 거의. 우왕 별이가 부른 커버곡 주인공이네요. 반가워요. 제가 예전에 네 생각 커버한 맞아요. 아셨어요? 알죠. 당연히 봤죠. 아 진짜요? 네네네. 그때 저한테 막 DM이 왔었던 것 같아요. 아~ 마마무의 문별님이 존박 씨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 또 분들께서 네. 이 마마무를 하면서 보컬을 이제 거의 내려두고 네. 랩만 이제 중심을 했다가 그때 당시 이제 팬분들이 보컬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네. 또 준비한 제가 막 고르고 골라서 예.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딱 있어서 녹음했던 곡이 선배님 곡이었거든요. 존박 씨 곡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래퍼 박존님께서요. 노래도 잘하는데 랩까지 잘하는 랩레인 박존. 솔직하게 말해봐요. 유스케에서 스눕독 할 때부터 계획된 거죠. 그쵸? 아, 제가 Drop It Like It's Hot이라는 곡을 네. 잠깐 했었는데 네. 제가 원래 좀 힙합을 좋아해요. 랩을 좋아하고 네네.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랩 레임도 있으신데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유희열 형이 막 랩 레임 할 거면 뭐 할 거냐 계속 그렇게 네. 힙합 쪽으로 몰아가가지고 가수 이름은 존박 랩 레임은 박존 할게요 라고 그냥 던진 네. 거군요. 예, 와.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자만 보면은 랩에 되게 진심이신가 보다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했지만 랩을 사랑하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절대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 원래 진짜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봐주는 게 그럼요. 좋은 거라고 저도 적당한 거리가 맞아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냉면 어떤 네. 냉면? 평양 냉면. 띵동댕. 네. 이게... 어디 냉면? 네. 맛있나요? 맛있죠. 오, 네. 자주 드시는 여기는 그렇게 네. 자주는 안 가지만 네.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맛있어서 그럼 이 사진을 찍으신 건가요? 이때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네. 이 냉면집을 보고 추억에 네, 반가워서 찍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몇 번 드세요 냉면을? 한 번도 안 먹어요. 아, 잘 안 먹어요? 네, 요즘은 네.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많이 먹었을 때는요? 하루에 세 번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이 평양냉면에 눈을 떴을 때 그때 딱 초반에 예, 그때는 정말 막 와. 여기저기 다 찾아가 보고 막 그럼 존박님의 평냉 네. 추천 집은? 요즘은요 네. 이게 또 약간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트렌드 네네네.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네. 피앙옥 저는 진미는 계속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진미 근데 저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이 냉면을 시키실 때 사이드도 시키시나요? 사이드 필수죠. 저는 일단 제육을 시킵니다. 아, 이거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냉면 회사에서 냉면 얘기 그만하라고 해요. 했거든요.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아까 그 노래 When October Goes 이 노래를 한 소절 라이브 가능하신가요? 가사가 가물가물한데 Oh when October goes The snow begins to fly And you are on our arms And sa-la-la-la-la-i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와 근데 뭐 대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와 찢었다. 뭘 찢어야 또 유미혜님 가을이라 그런가 마음도 헛헛하고 자꾸 뭘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 존박님이 내돈내산한 건 뭔가요? 내돈내산 정말 먹을 거 말고는 쇼핑을 잘 안 하는데 뭐 하나 주문했는데 이것도 먹는 거구나. 핫소스 샀어요. 결국 생각해 내신 게 핫소스야. 물건은 없고 쓰레기 봉투 샀다. 크리스마스 트리 벌써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벌써? 뭐 주문을 미리? 네. 좀 근데 트리라는 느낌이 기분이 안 나요? 좀
다르잖아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고 뭔가 네. 트리를 주문한 느낌이. 네. 크리스마스 원래는 정말 별 관심 없는데 네. 트리는 되게 좀 의미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막 그 장식도 많이 달아놓고 예, 밑에 선물들도 있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친한 사람들도 좀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못 놔둔 얘기들도 좀 나누고 이제 다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쵸. 나중에 그 트리 사진을 또 네. 인스타에 또 올려주실 수 있는 아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약속이요. 지금 예, 예.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트리 사진 올려주신다고 올릴게요, 합니다. 올릴게요. 여기 존박 Will you marry me? 님께 있어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화를 내셨어요. 네. 힘들 것 같네요.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죠. 때문에. 얼굴을 모르니까 얼굴도 그렇죠.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 힘들 것 같다고 예.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팬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건강하시고 다를 게 없죠. 뭐 요즘은 건강하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이번 음악 들어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존바가 겨울까지 너 아직 할 일이 남았지 않니? 정신 차리고 잘 마무리하고 팬분들께도 좋은 노래 잘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리자. 화이팅! 오케이! Yes. 좋습니다. 스튜디오 문나아